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놀랬어요. 작년에 경주에서 만났던 대구 작가님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니, 원래 4시에 갈까 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안 가나 보다 했는데 일찍 주무신 거였어요. 저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가죠. 갑시다. 네. 그거 어쩌죠? 와, 어찌저찌 정신을 차렸습니다. 원래 오늘은 꽃보라 동산도 가고, 저기, 중화 비빔밥인가? 중화덮밥? 그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먹고, 생고기, 뭉티기도 먹고, 또 저기 경북대도 가고, 뭐 약간 제 나름의, 아, 이런 데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다 필요 없죠. 저희 은인이십니다, 작가님. 이렇게 새벽 4시에 불러주시니 나와야죠. 이게 마스크 시대가 너무 좋아.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저 멀쩡해 보이네요. 저 지금 한 15분 전에 깼거든요? 20분 전? 20분 전? 진짜, 진짜야, 이거는. 전화가 왔어. 3시 54분에 전화가 왔다. 3시 54분에 전화가 왔는데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나왔다. 나는 진짜 전화 소리 있겠어요. 3시 54분에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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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지금 17분 만에 나온 거지. 대단하다. 이거 다 입고 지금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이게 한 7kg 되는 것 같아. 8kg 최소 10kg. 와, 여기저기 드론 날리러 다닐 생각하니까 기쁘네요. 와, 행복해. 우리 작가님이 살짝 호랑이 교관님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진짜 저 졸린데요? 그랬더니, 그래, 잘래 이러실 줄 알았는데, 뭐지? 눈 떠라. 눈 떠라. 자요, 자라. 이러셔가지고, 아, 네. 제일 처음에 딱그 전화받자 하신 말은 이거였어. 주소 찍어라. 네? 아, 네. 어휴, 저기 오신다. 어머머머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팬들한 너. 어? 잠시만요. 누구나 간단히 내줍시다. 지금 이 벌판에서 이 벚꽃을 발견하셨다고 여기를 이제 찍고 있습니다. 나도 옆에 이렇게. 와, 작가님이 지금 잡아주신 구도예요. 대박이죠, 대박. 진짜 대박이다. 꽃나무 진짜 이쁘네요. 벚꽃 이쁘네. 가자, 이동, 이동! 또이 풍경을 보고 저기서 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건 지나치는 풍경 속에서 나만의 아름다운 프레임을 발견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과 있는 것 같아서 언제나 재밌어요. 지금 여기는 국민 포인트예요. 여기 쭉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풍경을 보면 하늘에서 날리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해봐요. 근사한 상상이죠? 경주 봉은정을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봉은정이랑 조금 다르죠? 진짜 경주 완전 벚꽃 맛집입니다. 벚꽃 맛집. 렌즈 엉망으로 관리한다고 작가님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히 청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돌이라고 무슨 벚꽃이 호수를 빙빙 도는 궤적을 찍으시는데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이었거든요. 누군가는 제 드론 감성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성이겠죠?
길을 가다가 또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이렇게 멈춰서서 드론을 날렸어요. 작가님이 다 미리 봐둔 곳이어서 짧은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진짜 진짜 이뻤는데요. 벚꽃이 우거져서 하늘을 가릴 정도였거든요. 하늘에서 봐도 진짜 아름다웠어요. 사실 서울에도 벚꽃이 피지만 서둘러서 경상도까지 내려가 벚꽃을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작가님이 여기서 인생샷 여러 장 찍어주셨습니다. 점심은 대구로 다시 넘어와서 또 이제 맛있는 음식점에 왔습니다. 우리 대구 로컬님이 데려오신 곳. 찜갈비를 파는 곳입니다. 찜갈비. 그리고 전날에 불이 꺼져서 서둘러서 봤던 이월드에 다시 왔어요. 날이 밝을 때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지는 것도 보고 제대로 야경을 다시 봤는데요. 여러분, 대구 야경은 이월드 타워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랜드의 83타워인데요. 이쪽에 약간 그 뭐지? 버스, 빨간 버스, 2층 버스가 있는데 여기가 포토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어요. 와우, 줄 서서. 저는 이제 아닌 곳을 찾으러 갑니다. 대구에서 유명한 뭉티기를 먹으러 왔어요. 뭉티기 하면 이렇게 그릇에서 안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또 국룰입니다. 저는 원래 육사시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뭉티기 먹으러 왔다가 기본 반찬이 너무 많아서 놀랐던 곳이에요. 진짜 많지 않아요?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야. 어제 하루가 길어서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대구를 떠나서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구 짧았지만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진짜 좋았어요. 저는 또 올 것 같아요. 막창이랑 육사시미 먹으러, 아니 뭉티기 먹으러, 뭉티기. 그리고 찐 어른 작가님을 만나러 올 것 같습니다. 네. 꼭 와보고 싶었던 도시였어요, 진짜. 가자, 동대구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12,000원인가? KTX 타면은? 그러면은 1시간 10분 만에 가더라고요. 근데 대구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요. 김광석 거리도 갔어야 됐고, 꽃보라 동상도 가고 싶었고, 먹고 싶었던 것도 많은데, 아쉽습니다.